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1에서 문동은은 가해자의 명단에 자신의 엄마도 올려놨습니다. 문동은 엄마도 자녀를 지키지 않은 벌을 받아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녀가 문동은을 위해서 무언가 해준다면 문동은도 그리고 작품을 보고 있는 시청자도 문동은 엄마를 조금은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두 모녀의 관계는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요?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스페셜 영상 그리운 연진에게를 토대로 파트 2에서 문동은 엄마가 어떻게 활약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문동은의 엄마가 딸에게 아기를 가지고 접근하든 아니든 스토리의 전개는 문동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문동은 엄마의 이름은 정미희입니다. 아름다울 미에 빛날 희자로 빛나는 아름다움이라는 본인의 행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치 박연진이 자신을 백야에 비유하며 항상 밝은 인생을 살았다는 헛소리와 비슷합니다. 작품에서 피해자 문동은은 항상 어두운 옷을, 쓰레기 가해자들은 빛나는 의상을 입고 있죠. 정미희는 이번 스페셜 영상에서도 화려한 복장을 한 것을 보니 당장은 문동은에게 좋은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그녀의 머리 색상인데요. 파트 1 때와는 달리 주황색으로 머리색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식백과에서 주황색을 검색해보면 노랑과 빨강의 중간색이라고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미희 말고 머리색이 바뀐 캐릭터가 하나 더 있죠. 맞습니다. 약쟁이 이사라입니다. 이사라의 머리는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검출을 피하려는 약쟁이들의 탈색입니다. 그런데 정미희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빨간색은 피의 색상입니다. 또한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박연진이 윤소희의 옷을 불태우며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연진의 엄마는 예솔이의 가방에 넣으라며 빨간색 복주머니를 주었고요. 그렇게 빨간색은 박연진 모녀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에서 정미희의 주황색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연진 모녀에게 피의 복수를 할 약쟁이라고요. 정미희는 박연진 엄마를 죽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박연진 엄마일까요? 정미희는 문동은의 자퇴 사유를 부적응이라고 고치며 본인도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되는 인과응보를 겪었습니다. 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상태에 있죠. 부적응자 정미희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쪽에 서는 것이 스토리 전개상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정미희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저는 왜 복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파트 1에서 정미희가 문동은의 자퇴서를 고치며 받은 합의금은 2천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거액이죠. 그 돈을 다 날리며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는데요. 정미희는 그 큰 돈을 약을 사먹는데 탕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연진 엄마가 돈을 준 이후 나중에 사람을 써서 다 뺏었을 수도 있죠. 그 근거는 더 글로리 8화에서 나옵니다. 박연진은 경찰서장 신영준에게 정미희 추적을 의뢰하는데요. 결국 정미희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어떤 여성이 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가방이 클로즈업 되고 그것을 본 정미희가 느닷없이 크게 웃습니다. 아마도 정미희가 그런 돈가방에 돈을 넣고 도망가다가 박연진 엄마한테 잡혀서 뺏겼든지 아니면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그때 박연진의 엄마가 메고 있던 가방과 비슷하든지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정미희는 약물 중독에 의한 선망 증세가 있어서 제정신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작품에서 딱 두 사람, 자신의 딸과 박연진 엄마만을 알아볼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딸에 대한 죄책감과 박연진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파트 1에서 정미희를 찾았을 때 정미희는 칼로 사과를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칼로 사과한다는 뜻으로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정미희는 딸을 노리는 악당 한 명을 제거하며 문동은에게 용서를 구하는 스토리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재밌는 건 정미희는 칼국수집 골목에서 일을 합니다. 칼로 사과를 먹고 칼국수집에서 일하고 정미희에게 칼이란 단어가 많이 보이네요. 파트 2에서 정미희는 칼로 박연진 엄마를 찌르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전개가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박연진 엄마를 죽이고 정미희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공개된 파트 2 스틸컷에서 문동은이 우는 사진이나 장례식장 사진 중에 하나는
정미희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문동은과 정미희의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